안녕하세요, 서한결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하루 먼저 알아보는 1월 2주차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입니다. 바로 신규 방어구 거운결 신발 추가! 거운결 갑옷 투구 장갑에 이어 드디어 신발이 추가되었습니다. 거운결 신발 제작 의뢰는 각 캐릭터당 1회만 진행할 수 있는데요. 거운결 신발 제작 의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균열의 잔재 아이템과 메디아 3인의 대장장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균열의 잔재 아이템은 어둠의 틈 우두머리 처치 시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고 메디아 3인의 대장장이 지식은 56레벨 이상의 캐릭터로 메디아 메인 의뢰를 완료한 후 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3명의 대장장이 의뢰를 받아 끝까지 완료하면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죠? 또한 의뢰를 시작한 후 검은별 신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검은사막 월드 전역에서 드물게 획득할 수 있고 가시나무 숲사센터에서는 좀 더 높은 확률로 획득할 수 있는 특수 재료 망령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해당 의뢰는 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숙련된 모험가분들은 강력한 우두머리와 바로 전투할 수 있고 일반 모험가분들은 약화된 우두머리와 전투해서 의뢰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해요. 모두들 의뢰 무사히 완료하셔서 검은 별 신발 꼭 겟하세요! 다량의 각성 우두머리 소환서를 더욱 강력한 소환서로 만들 수 있는 어둠이 물든 양피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각성 우두머리 소환서 중 하나를 10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 흑정령으로부터 의뢰를 수주받아 어둠이 물든 양피지 1 또는 2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어둠이 물든 양피지를 각성 우두머리 소환서 10개와 간이 연금하면 어둠이 물든 우두머리 소환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둠이 물든 양피지 1은 1일 의뢰로 획득할 수 있는 각성 우두머리 소환서와 어둠이 물든 양피지 2는 주간 의뢰로 획득할 수 있는 각성 우두머리 소환서와 간이 연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양피지와 소환서는 60레벨 이상 캐릭터로 획득 시점부터 7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어둠이 물든 우두머리 소환서를 사용하면 각 종류에 따라 이렇게 우두머리들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소환서 사용과 동시에 협동 어둠이 물든 우두머리 처치 의뢰가 수주되는데요. 이를 완료 시 어둠이 물든 우두머리 보상 꾸러미를 획득할 수 있으며 각성 우두머리 소환서 9개만큼의 꾸러미 전리품과 일정 확률로 균열의 잔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리품은 최대 5인까지 획득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주 강력한 우두머리가 소환되는 만큼 친한 모험가와 다 같이 협동해서 도전해보세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한 여행가가 벨리아 마을에 당도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즌 캐릭터로 흑정령에게 시즌 기묘한 여행자 폴락 의뢰를 수주 후 벨리아 마을의 루이스 폴락을 찾아가면 연속 의뢰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루이스 폴락으로부터 수주할 수 있는 연속 의뢰를 모두 완료하면 다음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야, 보상도 받고 기묘한 여행자 폴락의 이야기도 듣고 생각만 해도 재밌겠네요! 이번 주 위클리 업데이트도 즐겁게 보셨나요? 검은별 신발 업데이트 소식에 저처럼 많은 모험가분들이 설레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매주 여러분들이 설렐 만한 소식들을 모아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3만 가자! 그럼 모든 모험가분들이 꿀정보를 놓치지 않는 그날까지 검은사막 위클리 업데이트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안녕!